충청남도 서산에 있는 서산자의 감리교회 크리스천 바이블 아카데미 학생들입니다. 10월 27일에 한국교회 연합예배가 광화문에서 열린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. 우리들의 작은 목소리들이 같은 시간, 같은 장소, 같은 메시지로 모일 때 강력한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. 동성애 코드가 들어간 미디어가 어느 순간 마구 쏟아져 나오고 실제로 동성 커플이 거리에 다니고 있는 것을 두 눈으로 보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.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제 친구들이 잘못된 가치관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. 어릴 적 불장난으로 부모님에게 혼난 기억이 있습니다. 그때 부모님께서는 단호하고 큰 목소리로 안 돼, 위험해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. 우리도 위험한 방향으로 가는 세상을 향해 이렇게 큰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. 저의 꿈은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.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동성혼 합법화가 통과되면 저는 학생들에게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분명하게 가르칠 수 없게 될 것입니다. 하지만 진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. 아멘! 반드시 역전될 줄 믿습니다. 아멘! 10월 27일 건강한 가정, 거룩한 나라를 위해 한국교회가 모여 광화문에서 큰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바랍니다.